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제 96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실무 시작합니다. 자, 먼저 파일을 내려받아야 되잖아요. 파일. 여러분 카페에서 또는 뭐 저기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으면 압축 파일이 생성되고, 압축 파일 풀어야죠. 압축 풀어야죠. 압축 풀면은 폴더가 생성되고, 폴더로 들어가면 이렇게 한글 파일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설치는 이렇게 이거 열어놓을까요? 설치는 이렇게 열어놓으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뭐 이건 연습용 그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번호 이거 나오는 거니까 잠시 내려놓고 다시 여기 4교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더블클릭. 들어가면은 여기 텍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잖아요? 기출문제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걸 순서를 잘 보고 하셔야 되고, 뭐몇번 해보셨다 그럼 알아서 하시겠죠? 갑니다. 텍스 더블클릭. 그런 다음에 예 누르시고, 그러면 수험번호 여기에다가 실제 시험 보러 가서는 당연히 여러분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를 쳐야 되겠고, 지금은 연습용이니까 아까 설치는 이렇게라는 파일 있죠? 거기에 그 221112, 끝까지 1이었는데 왜또 1을 만들어 가지고 1이 몇 번이요? 1이 몇 번이지? 1이 5번이네, 그죠? 221112. 아이, 귀찮어. 자, 갑시다. 221112까지 누르고, 이름은 본인 이름 치세요. 본인이라고 치지 말고 자기 이름 치세요. 저는 김대차. 그리고 설치 누르면 되죠? 제가 김대차예요. 설치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A형, B형은 실제 시험 보러 가면 A형인지 B형인지 문제지 앞에 큼직하게 써 있습니다. 문제지 앞에 표지에 써 있으니까 시험장 가서 내 혈액형이 아니고 문제지 책형을 A형, B형 책형 체크하시고, 이제 감독관 번호. 실제 시험 보러 가면은 시험 시간 땡 되기 전까지는 안 알려줌 그러고 있다가 시간 땡 되면 알려줍니다. 시간 땡 되면 알려줘요. 3754. 그럼 여기다가 3754 치고 엔터 치면 이제 시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준비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갑시다. 자, 이제 설치는 이렇게 이제 지워버리고, 자, 문제지 준비됐죠? 실무 시험 문제지. 큰손상사 회사 코드가 0964. 물론 우리는 지금 이거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 0964돼 있죠.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혹시 그냥 K랩 열어서 회사 코드만 입력하고 연습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일단 이제 들어갑시다. 자, 문제 1번. 일단 전자제품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요. 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이죠. 그리고 이 회계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뭐 한번 기출문제를 진짜 처음 해본다 그러면 천천히 다 읽어보시고, 여기도 한국채택 국제기준이 아니면 일반 기준을 적용해라. 특별한 말이 문제 없으면 일반 회계 기준이다 이거고. 자, 1번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회사 등록 메뉴, 친절하게 메뉴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주고 잘못된 건 정정해라. 사실은 문제는 한 번만 읽어보면 그다음부터는 뭐 하는 문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솔직히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분명히 회사 등록 메뉴라고 친절히 써 있었어. 그럼 우리는 바로 K랩 들어가서 회사 등록을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벌써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거부터 고쳐달란 얘기야. 자, 문제지 보고 사업자 번호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입력하는 거지요. 요거를 130 47, 그다음, 어이구, 뭐요? 너 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130 47 50505.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 일반 과세 이런 건 거의 건들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명 확인했더니, 이도진이네? 그럼 이도진 고쳐야지. 그냥 지우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입력하는 거죠. 이도진. 이렇게. 지우고 입력이 아니어요. 뭔 소린가 모르는 사람들은 실기 강의를 들으세요. 그 다음, 주민번호가 문제 있냐? 없어요, 문제. 문제 없잖아요. 없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8. 맞죠? 여기까지 이상 없으니까 됐고. 그 다음, 여기 업태와 종목. 업태가 도소매고, 종목이 전자제품. 이상 없죠? 업태, 종목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은 뭐였죠? 내려가서 여기 계업연휴를. 계업연휴를 보니까, 이 문제에 보니까 여기 2010-0131인데. 맞네? 맞잖아요. 맞죠? 2010 맞지? 맞네. 됐고, 그 다음 체크할 게뭐 있죠? 사업자 번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그리고 계업연휴를, 그리고 요거죠, 요거. 관할 세무서. 근데 관할 세무서가 부천인데? 부천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F2번 눌러가지고 설라문에 부 치면은 대한민국에 부자 들어가는 거다 나오고요. 부천이 바로 보이네. 그럼 화살표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더블클릭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 입력했으면 끝.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 했으니까 ESC에서 나옵니다. 됐죠? 자, 문제 1번 끝. 그래서 고친 게 3개죠. 고친 게 3개입니다. 맞죠? 3개. 나머지는 어차피 채점 안 하는 거예요. 자, 사업자 번호, 대표자, 관할 세무서. 두 번째 갑니다. 큰 손상사의 여비 교통비와 관련해서 적유를 등록하래. 뭐하래요? 적유 등록. 이 메뉴가 뭐예요? 메뉴가 뭐예요? 계정 가문 및 적유 등록. 여기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문제 여비 교통비였잖아요. 그럼 여비 교통비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 여러 가지. 여비 교통비는 코드를 외우는 사람, 물론 자주 쓴 사람으로 외워요. 812 누르면 돼요. 812 누르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F2번 누르고 기다리면 되죠. 그랬더니 좀 이따 뜨네. 다시 ESC. 좀 더 빨리 뜨는 걸 원하면 컨트롤 F2. 컨트롤 F죠? 컨트롤 F를 딱 누르면 저게 떠요. 다시 그냥 F2번 누르고 잠시 기다리거나 아니면 컨트롤 F를 누르거나 그리고 여비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500번대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여비교통비가 회계 2급에 아 왜 이래 저 미쳤나봐. 여기 써 있었네. 문제에 써 있었네요. 코드가 이런 문제에 코드가 써 있었어. 그럼 저 미쳤나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어쨌든 500번대 나왔으니까 800번대 나올 때까지 계속 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812가 나왔지. 에이 저 안 나온 줄 알았어요. 다시 메뉴에 있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 812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냅다 812 치면 바로 나오죠. 됐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보면 여비교통비 현금적유 6번하고 7번에다가 이걸 입력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번 현금적유, 여기 현금적유가 있고 밑에는 대체적유가 있고, 근데 문제에 전부 다 현금적유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다가 6번 치고 그대로 치면 되죠. 거제도 판매 관련 출장비. 거제도를 자주 가나 봐. 여기 좋은데, 그죠? 그 다음 7번. 그리고 무엇이요? 분당 판매 관련 출장비. 아, 문제 나온 대로 치면 됩니다. 문제 나온 대로 치면 끝. 됐죠? 끝. 나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큰손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월. 자, 문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도 써 있어. 그리고 채권 채무 잔余가 다음과 같다. 받으러 옴 지급어음 있죠? 그리고 저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해라.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 문제는 기출문제 한 2, 3회차 풀어보면 뻔한 얘기고 이런 자료만 봐도 되지요. 자, 받으러 옴과 미지급금을 찾아갑니다. 받으러 옴과 미지급금을 찾아가야지요. 그래가지고 메뉴는 일단 여기죠. 거래처별 초기월은 밑에 있어요. 이 메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실기 강의를 먼저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여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이 받으러움이었나? 받으러움 여기 있죠? 여기 받으러움. 받으러움 찾아가서 자 오른쪽 확인해 봤더니 미등 컴퓨터 450 맞고 금호 상사 올라리 금호가 어디 갔니? 없는디? 없죠? 없어. 그럼 여기서는 F2번. 여기는 무조건 F2번 먼저 눌러야 돼요. 그래서 금호라고 친 다음에 금액은 200. 그리고 소망은 여기 써 있었죠? 250 맞는디? 그래서 왼쪽에 900만원과 오른쪽 합계 900만원이 일치. 그래서 밑에 차액이 없으면 맞게 된 거죠. 통과. 다음은 요 밑에가 뭐예요? 미지급금이네? 미지급금에 푸른하고 어쩌고잖아요. 그럼 미지급금을 찾아야죠, 밑에. 근데 밑에 만약에 없었다. 그럼 밑에 빈자리에다 대고 F2번 눌러서 미지급금 이렇게 찾아서 써야 됩니다. 없었으면. 자, 여기다 오른쪽에 가서 보시기에요. 푸른 가구라, 아이고. 푸른 가구라고라. 푸른 가구 있는디? 얼마? 240. 어? 240인데 여기 140이라고 돼 있잖아요. 틀리면 아 여러분 문제지 들고 있으면 틀린 건 체크해야죠. 체크해 놓고 채점할 때 확인하시거나 어쨌든 2400 냅다 고칩니다. 여기는 뭐 삼성카드는 맞게 돼 있으니까 통과 끝. 차액이 없어지면 맞게 된 거죠. ESC 나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정해져 있죠. 전기분 재무 상태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재무상태표. 어느 때는 손익계산서, 어느 때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 뻔합니다. 오류, 잘못된 거는 고쳐주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라.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읽어두고만. 이 자료만 잘 째려보면 됩니다. 자료만 째려보면. 그래서 재무상태표, 전기분이니까 왼쪽 아래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문제에 써있는 숫자랑 이 문제에 써 있는 숫자랑 이 화면에 있는 거랑 확인해 가지고 틀리면 고쳐줘야지.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또 두 번째 당좌예금 300, 그리고 보통예금 1,050. 이상 없는 건 통과 하면 되죠.
그리고 문제지 들고 있으면 확인한 건 OX, OX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확인한 건 지우거나 이렇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중요한 건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처럼 숫자가 왼쪽에 있는 것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 숫자만 보고 입력하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왼쪽에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540 맞고, 대손충당금 10만 원 맞고, 그리고 또 무엇이요? 받으러 옴900 맞고. 받으러 옴 밑에 충당금 여긴 없는데? 없지요? 없지요? 그럼 밑에 빈자리로 가서 이때 받으러 옴이 110번인 게 위에 입력돼 있으니까 여기는 센스껏 111 요렇게 칠 정도가 돼야 센스가 있는 거지. 여기다 대고 대손충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도 물론 되긴 되죠. 물론 되긴 되는데 센스 부족이죠.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여기가 110번이 딱 입력돼 있으면 센스껏 111할줄 알아야 돼요. 뭔 소린가 문 하나 들으시면 실기 강의 먼저 듣고 오세요. 자, 금액은 여기 5만 원인 게 5만 원 입력해주고 계속해서 미수금이 얼마예요? 4500. 미수금 4500 상품 1200 이상 없고 차량 얼마예요? 여기 2 맞고 차량 밑에 감가상각 두 개가 1200인데 여기는 600으로 돼 있네. 600으로 됐네. 체크하고 고쳐야죠. 1200으로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비품이 700에 감로 240 맞고,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여기도 임차보증금은 1000만 원. 맞죠? 끝. 그리고 차변학계 78850인데, 여기도 78850이 나오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대변입니다. 대변 보니까 외상매입금 800 맞고, 직업보험 650, 그 다음 미지급금 370, 예수금이 70, 차입금이 1000, 여기는 1000인데 여긴 1100이야. 체크. 차입금 체크해서 차입금을 1000만 원으로 고쳐주면 지금 여기 차액이 떠 있는데 요 1000만 원 고쳐주면 차액이 사라집니다. 끝난 거겠죠? 자본금도 49950 맞습니다. 끝났시요. 이래가지고 대차학계 일치해서 차액이 안 뜨면 맞은 거죠. 됐죠? 몇개 고쳤지? 3개였나요? 대손충당금 입력하고 뭐였더라 아까? 감가누계 고쳐주고 대변에 뭐였더라? 차입금 고쳐주고 3개였죠? 여기 3개. 여기 있죠? 3개 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일반전표 입력. 점수가 제일 많죠? 24점씩이나 됩니다. 8문제. 제일 많아요. 자, 지금부터. 자, 문제. 답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 아, 안 보여. 안 보여. 자, 단기 운용을 목적으로. 단기 운용을 목 이거 아니고 단기 운용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 단기 매매 목적이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정확히 말하면 시장성 있는 여기까지 써 있으면 더 완벽하죠? 여기까지 시장성 있는 이런 말이 써 있으면 더 완벽하죠? 주식을 100주, 액면 만 원짜리를 12,000원에 취득하였다라고 돼 있죠. 대금은 보통 예금. 자,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주식인데 단기 투자 목적이야. 그럼 이 순간 여러분은 딱 보자마자 단기 매매 증권을 떠올리면 됩니다. 뭐시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보통 예금 지급했다. 체크. 그럼 끝난 거지.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눈에 보이고 보통 예금이 눈에 보이면 체크한 다음에 바로 메인화면. 얘는 참 닫고 메인 화면 가서 일반전표 입력을 열어놓고 날짜가 08월. 근데 뒤에 날짜를 입력 안 하면 이렇게 8월께 다른 것도 입력되니까 8월 10일이면 날짜를 10일 딱 적으면 깔끔하게 나오죠. 그 날짜 이렇게 해놓고 할까요? 그럼 요로 이거 이야 왜안 줄어들? 에헤이 짠왜안 잡히지? 더안 줄어드나 이제? 원래 저 줄일 수 있었는데 안 줄어드네. 이런. 자, 이래서 바로 가죠. 그럼 날짜가 차변에, 설마 차변이 3번, 이거 모르지 않겠죠? 모르는 분들은 좋은 말로 할때 실기 강의로 갔다 오세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단매 107번. 자주 쓰는 사람은 107번도 외울게요, 아마.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때 제발 화살표로 방향키로 움직입니다. 자, 금액은 100주를 12,000원에 취득했으니까 120이죠? 120만 원. 그래서 만약에 메모하려면 12,000원씩이니까 메모하려면 120만 원만 메모하면 돼요. 100주 곱하기 12,000원. 사실 액면가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럴 때 필요하지 매매할 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12,000원씩이니까 결국은
120만 원이다. 아이고, 120만 원. 이것만 메모해도 충분하죠. 이것만 메모해도. 이게 답 안에 있는 것처럼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메모할 필요 없어. 이거 언제 메모하고 있어? 시간도 없는데. 심지어 답안처럼 가로 열고 차 가로 닫고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할 건 단기 매매증권하고 보통예금 끝. 그리고 굳이 메모하자면 120만 원 끝. 이것만 가지고 바로 입력하면 돼요. 아까 다시 하던 대로 가서 자 120만 원이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 이렇게 된 거죠. 어? 금액이 왜 자동으로 안 뜨지? 아, 차라고 썼네. 미쳤나 봐요. 대. 그럼 자동으로 떴어야 되는데 안 떴네. 그죠? 대변 이렇게. 차변 대변. 그 120만 원 이것만 체크하면 끝입니다. 자, 두 번째. 강원기기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망으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받으러움 끝. 받으러움을 배서양도했다. 넘겨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체크할 건 이런 여기서 체크할 건 지금 체크한 외상매입금하고 받으러움 끝. 이것만 있으면 바로 입력할 수 있죠. 이것만 있으면 바로 아이 참말로 8월 13일 날짜 자 가죠. 0813 ESC 누르고 날짜 13일 차변에 25일 외상매입금 25일 외상매입금 거래처 적어야죠. 강원 그리고 금액을 250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움 여기서 중요한 건 받아서 가지고 있던 어음이니까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역시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받은 거죠? 소망이지. 소망 이렇게 적어줘야죠. 소망 끝. 우리 K랩은 대변 금액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죠. 따로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AT 시험 볼 때는 이것도 입력해 줘야 돼. 우리는 편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래처 입력. 만약에 이걸 빠뜨렸다. 마이너스 1점. 요거 하나만 틀렸다. 마이너스 1점. 둘 다 틀렸다. 1점씩 두 개. 마이너스 2점. 3점짜리에 마이너스 2점. 너덜너덜해졌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뭐 답은 안 보여요. 안 보여. 어쨌든 이상 없죠. 중요한 건 거래처를 그때그때 걸어줘야 된다는 점. 3번 갑니다. 판매할 상품. 원래 팔아야 되는 상품을 거래처에다가 뭐요? 아, 구입해. 거래처에가 아니라 이건 아니네. 짠. 거래처에서 구입을 했대.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계정을 사용하시오라고 친절하게 써 있어. 자, 여러분 그 제가 카페 공지사항에 필도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카드로 결제했을 때 미지급금도 답이고 여기 대변에 미지급금도 답이고 외상매입금도 답이다 이렇게 했었었었었었어요. 근데 지금 2021년부터는 외상매입금만 답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파일 아직도 못 봤어요? 이제 카페에 자주 웬만하면 좀 오셔서 필도 공지사항에 여기 재고자산 거래의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 꼭 좀 살펴보세요. 공지사항 꼭 살펴보세요. 여기는 문제에 심지어 써 있어. 이거 안 써 있었어도 대변 과목을 외상매입금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예전까지는 2020년까지는 미지급금 써도 맞다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외상매입금으로 하래. 그럼 이것만 딱 보고 일단 상품 샀으니까요. 금액은 어디 갔니? 1500이네. 금액은 1500이에요. 자 갑시다. 어쨌든 현대 카드야. 현대카드. 자 이렇게 다시 날짜가 9월 16일 ESC 화살표 0916 차변의 상품을 적고 금액이 아까 얼마였더라? 2500? 아 1500이었네. 1500인데 그리고 대변에 카드 결제할 때 253 미지급금의 현대카드입니다. 끝. 거래처도 반드시 걸어줘야 되고 거래처 그리고 뭐였지? 아 외상매입 미쳤나봐요. 외상매입금으로 여기 써있잖아. 여기 써있잖아. 그죠? 습관돼서 그래요. 예전에는 미지급금. 사실은 이게 참 문제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외상매입금 하는 게 맞지. 왜? 상품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거 돈 어디에 줘야 돼? 카드사에 줘야 돼. 카드사에 줄 돈인데 카드사한테 외상으로 사왔나?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미지급금도 맞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는 외상매입금이 맞으니까. 근데 이것도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뭐 제가 힘이 없잖아요. 세무사회가 힘이 있지. 그래서 일단 무조건 외상매입금 써야 정답이래요. 미지급금에서 큰일 날 뻔했네. 써있는데 이렇게. 문제에 써있는데. 넘어가죠. 다음.
판매용 컴퓨터. 판매용 컴퓨터. 이게 뭐예요? 뭐긴 뭐요? 판매용이니까 상품이지. 아까 전자제품 매장이었죠? 그럼 판매용 상품.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어라? 업무용 컴퓨터는 뭐지? 뭐긴 뭐요? 비품이지. 이런 걸 굳이 설명 안 해도 읽자마자 체크하면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 컴퓨터에서 구입했어요. 구입했고, 그리고 판매용 컴퓨터는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당좌예금이지.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눈에 딱딱 보이면 되는 거지요. 당좌예금. 계속해서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하면 안 되죠. 미지급금이죠. 왜?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판매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매입금이 맞죠. 근데 업무용 컴퓨터니까 이거는 미지급금.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거죠.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아이 참말로 이겁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한다는 게 포인트고, 하나의 전표로 적어라. 즉 분계를 요거 따로 하고 요거 따로 하고 두 개 따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입력할 때는 센스껏. 자, 차변의 과목이 두 개죠. 비품하고 상품 두 개잖아요. 날짜 ESC 화살표 1015. 그리고 차변에 상품하고 비품 두 개 나와야 돼. 그럼 차변을 먼저 둘 다, 또는 차변이나 대변 둘, 양쪽 둘 중에 하나를 다 입력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고, 또 차변에 비품 300만 원. 이렇게 따로 적으라. 이제 차변 두 개, 대변 두 개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 판매용 컴퓨터는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고 금액이 1000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나머지는 미지급금.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하나 컴퓨터에서 입력했습니다. 됐죠? 자, 이래가지고 밑에 분계 보다시피 차변 두 줄, 대변 두 줄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정답이지. 만약에 이거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라는 게 왜 나왔냐면, 이렇게 적는 게 정답인데, 만약에, 자 보세요. 이거 위에 거 안 했다고 치고 예를 들어 차변에 상품, 차변에 상품 그려놓고 만약에 1000만 원 적고,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적어 일단.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차변에 비품 적고 금액이 300. 그리고 또 대변에 미지급금 적어. 그래서 뭐 하나 적었다고 쳐.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 사실 분계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분계는 똑같은데, 밑에 보시면 300만 원짜리 전표 분계 한 장이랑 1000만 원짜리 분계 한 장이랑 이렇게 전표가 두 장이 됐죠. 여기 전표 번호 보면은 2번하고 3번 전표 번호가 두 장이란 말이에요. 이래도 솔직히 재무제표 이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없었으면, 하나의 전표를 입력해라 이 말이 없었으면 이렇게 입력해도 맞다고 해줍니다. 우리 시험은 관대하니까 맞다고 해줍니다. 그러나 뭐 꼭 그래야 되는 법은 없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지금처럼 하나의 전표에 적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두 장으로 해놓고 결과는 똑같지 않냐? 물론 결과는 똑같지. 그럼 사람 죽는 건 똑같죠? 어차피 죽잖아. 어떻게 살아나 똑같죠? 그럼 좀 이상하죠? 죽는 건 똑같아도 사는 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 원래는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는, 같이 적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더더더더군다나 문제 이렇게 써 있었으면 반드시 차변 두 개 또는 대변 두 개 또는 대변 두 개 먼저 입력하고 차변 두 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5번 가입시다. 컴퓨터 다섯 대를 판매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어요? 전자제품. 여기 문제 이거에 써 있던 거, 이거 어디 갔니? 요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즉 전자제품이 대표적 컴퓨터, 뭐 가전제품, 뭐 냉장고, TV 막 이런 것들 나오면 이게 상품이 되는 거지요. 다시 와서 어디 갔니? 이리로 오죠. 여기서 컴퓨터 판매한 건 결과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거랑 마찬가지다. 다섯 대 100만 원씩에서 500만 원을 팔은 거예요. 그래놓고 계약금, 계약금도 있었나 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근데 계약금이 어딨냐 했더니 여기 써 있어. 계약금이 60만 원 이런 게 써 있어요. 11월 20날 60만 원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500만 원 중에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11월 25일 날 갑니다. 자, 날짜 11월 25일 날 가서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그래놓고, 아까 500이었죠? 500. 그리고 차변에 먼저 선수금, 계약금 받았었던 선수금 60만 원이었나?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거래처가 미림인가? 미림. 거래처 적어야죠. 그래놓고 금액이 6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외상매 출금. 외상매 출금의 거래처 미림전자. 바로 위에 있으니까 코드가 있으니까 2로 바로 치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쳐도 됩니다. 어쨌든 차액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끝. 됐죠? 상품 매출. 이 문제는 상품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괘를 쓰는 건 시간 낭비예요. 분괘 쓰지 말고 문제에서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딱 떠올리고 이때 계약금. 아, 이것도 계약금 선수금이 안 떠올리나? 선수금 떠오른 사람은 메모할 필요 없이 입력하면 되고 선수금 안 떠오른 사람은 분괘할 수 있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분괘를 쓰는 건 시간 낭비야. 시험장 가서 분괴 쓰고 있으면 진짜 시간 낭비예요. 그냥 문제 보면서 그래 컴퓨터를 팔았다. 결과적으로는 상품 매출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에서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입력하면 끝납니다. 외상으로 했다. 이것도 메모해야 돼. 외상 매출금. 메모하는 건 시간 낭비. 계속 갑니다. 플러스아원에서 업무용 사무실에 쓸 화분을 구입했다. 올라리 화분. 화분을 뭘로 처리하지? 일단 넘어가 봐요. 그래 6만 3천 원 중 3만 3천 원은 현금 결제, 일부 현금, 나머지는 카드 결제했대. 카드 결제했대요. 그리고 화분의 구입은 친절하게 써 있어.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생유. 자, 가죠. 자, 그래서 6만 3천 원. 그리고 친절하게 소모품비로 써 있으니까, 날짜 12월 1일. ESC 화살표 1201. 그래 놓고요. 차변에 소모품비. 물론 여러분 못 외웠으면 소모라고 친 다음에 800번대 나올 때까지 선택해야 됩니다. 6만 3천 원. 그리고 대변에 일부는 현금 줬대. 일부 현금. 현금. 현금은 101. 이런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예요? 3만 3천 원. 3만 3천 원.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 결제했잖아요. 그럼 카드 결제할 때는 보통은 미지급금 씁니다. 농협 카드. 농협 카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관대에서 차변의 소모품비라는 비용이죠.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도 맞다고 해줍니다. 여기 보세요. 친절하게. 미지급금이 원래는 맞아요. 카드사에 줄 돈은 미지급금이야. 그런데 차변 과목이 소모품비라는 비용이니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도 맞다고 해줍니다. 우리 시험은 관대합니다. 웬만하면 맞다고 해줘요. 됐죠? 나. 그 다음 이거 많이 틀린 사람이 있었겠다. 12월 9일 부동산 나라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럼 건물 샀으니까 당연히 건물 이렇게 쓰는 사람 많죠. 아니요. 투자 목적이야. 투자 목적일 때는 건물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뭐? 투자 부동산.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아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야. 이거를 생각난 사람은 바로 입력. 사실 이거 분괘를 쓸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써? 이거 쓰지 말고 그냥 투자부동산 입력하면 끝이고요. 그리고 대금은 어음. 아, 이 문제 중요한 게 이거다 또. 어음 발행했대. 어음 발행했으니까 당연히 무다요? 지급어음이지. 당연하지. 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 아마 이 문제 많이 틀렸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험에 만약에 합격을 못했거나 수석 불합격 69점 막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다 지급어음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건물로 하지 않고 투자 부동산 이것도 틀린 사람 많을 거고 이거 진짜 많이 틀렸을 겁니다. 지급어음이 아니고 뭐다? 미지급금이에요. 왜?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이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 거기에다 취득세도 있어. 취득세는 원가에 산입해라. 현금 지급했다네. 올라리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역시 하나의 전표로 적어래. 하나의 전표로 적어라 할 때는 다 전표를 차변 대변 한꺼번에 차변만 한꺼번에 또는 대변만 한꺼번에 적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12월 9일 날 날짜 09 그리고 차변부터 하든 대변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차변부터 하려면 차변 7천만 원에 77만 원을 합산을 해야 돼, 내가. 물론 딱 봐도 70770 입력하면 되는데 나는 귀찮아. 그럼 대변부터 할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음 발행할 때 이게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포인트고 어디서 샀더라? 아, 부동산 나라. 부동산 나라에서 샀습니다. 부동산 나라. 그리고 7천만 원. 그리고
세금, 취득세. 취득세 77만 원 현금 냈죠. 현금으로 77만 원. 화살표로 가요. 제발 화살표로 갑니다. 그리고 77만 원 적고. 그리고 차변에 건물 쓰면 안 되고 투자 부동산 그럼 70770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아니면 차변에 70770을 먼저 적고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현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지. 차변에 그럼 투자부동산 7천만 원하고 투자부동산 77만 원 두 개 적으면 안 돼요. 뭐 누가 때리진 않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은 과목을 더군다나 같은 날 같은 변에 두 개를 적는 건 욕 부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로 묶어 적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은 워낙 관대해서 그렇게 두 개로 적어도 웬만하면 맞다고 해주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 카페한테 우리 카페에서 배웠다 하지 마세요. 두 개 같은 과목은 하나로 묶으세요. 끝. 됐죠? 그 다음 코로나. 징그러워. 이거 언제 끝나나. 코로나로 인한 치료 지원을 위해서 현금을 한국복지협의회에 기부하였다. 기부하였으니까 기부금이죠.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기부금. 뭐 이건 뭐 문제에 써 있는데 뭐 기부했다. 기부금 끝났지 뭐. 입력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날짜 12월 10날 ESC 누르고 10날 대변에 현금. 물론 대변에 현금 쓰는 것도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다 출금 적으면 되죠. 출금 적고 현금을 생략하고 차변에 기부금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지요. 이렇게 500만 원. 그래서 저는 차변 대변을 다 적었는데 다 적기 귀찮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출금이라고 적은 다음에 기부 요것만 딱 적고 금액을 500만 원 적어도 됩니다. 출금이라고 적어도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차 대변을 다 적어도 되고 물론 둘 다 적으면 안 돼요. 둘 다 적으면 안 돼요. 하나만 적어야지. 저는 일부러 보여드린 거니까.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이 끝났죠. 자, 일반 전표 입력까지 해서 끝났으니까 계속 이어서 해도 되지만 잘랐다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문제 4번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잠깐은 한 5분 10분이지 5개월 뒤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